이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트론이나 아니면 캠시스 또뭐 있어요? 뭐 나무가 LMS 이 뭐예요? 이건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이노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 카메라 모듈 모듈이라 모듈 카메라 모듈 뭐 최근에 이제 세코닉스 이런 것도 반등이 좀 나왔고요. 자, 그럼 이런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라고 하냐? 이건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라고 해요. 검사 장비.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자, 검사를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검사를 한다는 것은 카메라 수요가, 모듈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리할까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유리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이 공급이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실적도 그만큼 따라 올수 있고 지금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이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실적이라는 부분, 실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함께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LMS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2019년 5월 달부터 주가가 갑작스럽게 반등하기 시작했고, 자, 파트론도 여기서 여기 이제 작년이고 올해 다시 한번더 11월 달부터 반등이 조금 붙이고 있고요. 자, 캠시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9월 달부터 다시 반등을 좀 붙였어요. 자, 하이비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꾸준하게 빠졌지만 얘네들도 9월 달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연중에 모두가 똑같이 동조화를 지금 이루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자체가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자체를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함께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건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기관에 대한 수급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관 포트에 일정 부분 편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관 애들이 뭐요 개별주 요것만 딱 떼가지고 요것만 쫙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타의 이 섹터군에서 딴 것들도 올라가는 걸 보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권역부터 지금 넘어오는 시점이었고, 그러면 현재 자리 자체가 지금 이런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물 권역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린다? 그것은 더 아이러니한. 모순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좀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붙일 여지가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 상승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장기적으로는. 다만 이제 항상 주식은 시간이 문제인 건데, 시간적인 부분만 조금 소요를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이다. 만약 장기 포트 상에서 1,400원대가 무너진다, 그때는 이탈로 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무너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